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재 캠퍼스 섬기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4.15 총선이 있었던 날 저녁이죠. 모두 투표에 다 동참하셨죠.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지도자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갈렙은 여호수아에 이어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만 성경상에서 보면 정말 빛나는 2인자, 빛나는 조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오늘 갈렙이 보여준 리더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는데 오늘 선출된 국회의원들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갈렙을 닮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 거의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명의 생존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생존자였던 한 명의 그 갈렙은 민족 전체의 리더십으로서는 아무것도 임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다 지파의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어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12명이 그 땅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저지하며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먼저 나서서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선포했을 때 여호수아가 뒤따라서 합류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세가 너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의 직접적인 약속을 받은 것도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나서 결론적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아무것도 지위를 받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역사상 이런 상황이 되면 2인자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결과에 불복을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공동체에 칼바람이 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갈렙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고 순복함이었죠. 전혀 여호수아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당선된 지도자도 또 당선되지 않은 경쟁자였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선된 지도자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의 물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시기만 하는가?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하나님은 그 권세가 잘못되면 책망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셔서 그가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내리실 자를 내리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백성들이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시간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중보자로, 기도자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것이죠. 헤브론의 본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랴트 아르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랴트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아르바는 거인 종족인 아낙 자손들의 조상이자 최고의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아르바의 마을,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내가 전체 지도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유다 지파장인데 나에게 좀 좋은 땅을 주면 안 되냐, 쉬운 땅을 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땅에 도전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호수아 탑 리더와 내가 그래도 막역한 관계이고 친구인데 우리 둘만 밀실에 들어가서 거래하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파의 후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내게 믿음의 도전을 허락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막 유다지파의 깃발이 나부끼고 수많은 장정들이 정말 백발이 성성한 그 갈렙의 헌신의 장면, 도전의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겠죠. 아직 정복전쟁은 남아있었고 다 정복하지 못한 민족과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갈 즈음에 이 헤브론에 도전했던 갈렙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갈렙은 목숨 걸고 헤브론 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탈취하게 되었죠. 거인족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을 아시죠? 갈렙이 목숨 걸고 얻은 헤브론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내놓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고 그들을 재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십시일반으로 성읍들을 내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 걸고 얻은 그 땅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피 성읍으로 헤브론을 지정하게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가지고 누명을 쓴 사람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정말 갈렙을 보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지도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왕이 너에게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거죠. 그럼 유다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나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할 때 베냐민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겠다는 희생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 유다가 그런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희생의 리더십을 보고 너희 지파에서, 너희 후손에서 장차 계속해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 자리와 역할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시대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질서와 창조질서를 세우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건강한 국가적 비전과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 소신 있게 일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눔으로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투표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속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세상의 권세자들도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열강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물질과 쾌락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악의 법질서를 상대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건강하고 바른 질서를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출된 지도자들 가운데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지도자의 출현에 목말라 있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와 세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시대, 이 한반도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